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잉여맨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아주 간단한 모드 없이 드래곤 알 부화시키기 한번 해볼건데요 여러분들, 일단은 드래곤 알을 구하러 가야겠죠. 네, 엔더포탈로 들어가서 나 드래곤 알을 한번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롱. 자, 한번 가보자고. 시야 좀 내릴게요. 자, 저기 드래곤이 있구만. 네, 드래곤을 죽이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명령어를 써서 드래곤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, 드래곤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명령을 써서. 뭐죠? 아, 이렇게. 아, 다 죽였네, 모르고. 자, 어쨌든 다 죽인 것 같아요. 뭐 다 죽였어 그냥. 자, 명령어를 쳤더니 뭐 저도 죽고 뭐 드래곤도 죽고, 그쵸? 여기 막 포탑도 다 터졌네요. 명령어 좋구만. 자, 자, 한번 아, 제 아이템 좀 먹고요. 아, 야, 이거 다 죽었어. 됐네요. 자, 피스톤을 이용해가지고 드래곤 알을 한번 꺼내와 볼게요. 자, 피스톤을 그냥 캐면은 부셔지고요. 이 피스톤으로, 자, 피스톤으로 하면은, 어, 알이 떨어졌어. 뭐야, 안돼. 어디로 갔니? 어디로 갔어 내 알? 잠깐만. 아니, 내 알이. 하하하, 이럴 수가. 망했잖아. 이쪽 떨어졌는데? 아, 진짜. 아이, 드래곤 알은 이러면 구할 수가 없잖아. 자, 여러분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엔더 드래곤 알이 날아가가지고 일단은 드래곤을 다 죽일게요. 자, 뿅. 네, 죽인 다음에 다 파괴됐죠? 네. 자, 여기 드래곤 알을 가져가서 부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안 내려가게끔 다 막자. 다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옆에다 놓고 뿅. 됐다, 드래곤 알 구했다. 자, 이제 돌아가자. 자, 이게 드래곤 알을 구했는데요. 됐네요. 자, 드래곤 알을 구했는데, 자, 이걸 어떻게 부화시키냐. 네, 그 알을 이제 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쪽으로 가네. 어, 거기서라. 아, 이게 부활을 시키려고 하면 도망을 가네. 네, 사실 여러분들 드래곤 알을 부활을 시킬 방법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. 뭐 손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, 자,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. 엔더포털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드래곤 알을 부활시키는 걸 알려드릴게요.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. 자, 이렇게 다 파괴된 이걸 다 부시고 원래 드래곤을 잡아야 되잖아요. 자, 일단은 아까 놨던 곳에다가 이거 여기다 올려놓고, 네, 다시 올려놓은 다음에 드래곤 알을 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자, 이제 작업대를 열고요. 그 다음에 유리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가스에 눈물을 놓고요. 엔더에 눈을 놓으면은 엔드 수정이라는 게 생겨요. 그쵸? 자, 이거를 4개를 만들게요 여러분들. 4개를. 자, 4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엔드 수정을, 어허, 엔드 수정을 이 네 방향으로 놓아볼게요. 이런 식으로 놓아보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.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.
자, 이렇게 엔드 수정이 파워를 부리면서 다시 드래곤을 부활시킵니다. 자,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엔드 드래곤이 부화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유,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래곤이 부화하게 되는 거죠. 다시 한번 해보자. 좋아, 좋아, 좋아. 부화한다. 그가 부활한다. 됐어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부활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일단은 엔더 드래곤 알로는 이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없고, 엔더 수정만 있으면은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고요. 자, 어쨌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, 저도 저는 최근에 알아가지고 이게 재밌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, 이게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구나, 두 번 잡을 수 있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,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,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더 신선한 또 재밌는 컨텐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